여기는 봉제산에 있는 용문사입니다. 이곳은 백제상고 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곳이다. 여기 커다란 표석이 있습니다. 철쭉동산이라고. 이제 봉수대에서 한참 내려왔어요. 쪽으로 내려가면은 약수터가 나옵니다. 장수동산이라고. 쭉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봉제산 국기봉이에요. 국기봉은 바로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면 봉제산 정상 쪽이 나오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장수동산이 나옵니다. 장수동산 쪽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자, 저 위에 국기봉에서 이제 내려왔고, 이쪽으로 하면은 봉제산 둘레길인데 장수 약수터 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한 180m고, 장수 약수터 가는 길이 이렇게 데크가 많이 있어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어디 근처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사찰이 저쪽인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고 여기 깨끗한 화장실이 있네. 약수터는 왼쪽인데, 저기 왼쪽인데요, 여기 담소터라고 돼 있고 마을종점이라고 돼 있네. 저 건너편에 사찰이 있는데, 저쪽은 신정고등학교, 이쪽은 한강고등학교. 저 앞에 사찰이 하나 보여요. 근데 바로 앞에 건물들이 있고 그러네. 도심 속 사찰인가? 건물이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봉제산은 바로 뒤쪽이고, 크네요. 큰 건물인데. 저기는 봉제산에 있는 용문사입니다. 사찰이 만들어진 건 한 40년 넘게 됐다고 하고요. 범정로와 지장정과 대웅전역이 보시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도심 속에 있는데 엄청 우람하고 크네요. 별도의 담장이 있지는 않고 바로 그냥 여기가 아마 사찰의 주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곳이 봉제산 용문사네요. 여기 범정로. 정도 엄청 큽니다. 용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장전인데, 지장전은 문이 닫혀 있고요. 저쪽이 대웅전인데, 글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데 석등이 독특하게 되어 있어. 왼쪽 보시면 이렇게. 뒤로는 봉제산이고, 여기 지장전인데 문이 닫혀 있고요. 삼천불전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구조로 되어 있고, 저 뒤에 고양이밭.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여기 삼천불전인가 봐요. 여기가 용문사의 삼천불입니다. 엄청 큽니다. 향냄새가 쫙 나고. 여기 3층인데 엄청 큽니다. 대웅전이. 여기가 이제 대웅전 내부이고요. 지금 불은 이제 꺼졌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삼존 지불이 있고요. 아주 크고 깨끗하네요. 이 용문사의 대웅전은 여기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도심에서 바로 봉제산 기슭에 있는 거고, 여기 사찰이 생긴 지는 한 40년이 좀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